2015년 한일회 협의 낙후 캠페인 설맞이 자선 음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은 지난 2월 5일이 설날이었어요.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행복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올해 원하시는 일, 바라시는 일 또 모두 이루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그 애틀랜타 한인회 김빌호 회장님의 환영사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저희가 2019년 한인회를 낙후 캠페인을 오늘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아까 그 예수부만교회 가서 우리 임원진들하고 지금 그 행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올해 호응이 너무 좋으시고 그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우리 그 아틀란타 한인분들이 또 우리 그 한인회가 한 행사에 서로 동참하고 또 같이 후원해서 좋은 이렇게 커뮤니티를 만들어가자 그런 느낌을 크게 받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오셨지만은 한인회비 좀 이렇게 많이 좀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각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이 행사를 진행합니다. 물론 뭐 돈 대비 받는 그런 것도 목적도 있지만은 저는 그 교회 가가지고 우리 한인분들하고 직접 소통을 하고 한인에 대해서 궁금한 점 또 우리가 한인회가 알릴 점 이런 걸 좀 주로 이렇게 대화를 해서 나누고 싶은 그런 쪽으로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그 교회가 방문했을 때 여기 오신 분들이 계시면은 따뜻하게 환영 좀 해주시고 또 저한테 물어보실 때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또 성실히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인문학과 교수로 색소폰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올해 이렇게 아틀란타에 방문하게 되어서 이제 2부 순서에는 트리오 팀과 함께 연주할 텐데요. 제가 솔로로 2부 때 좀 다양한 작품들을 여러분을 먼저 찾아뵙고 있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곡 가곡 님이 오시는지라는 곡을 들려드렸고요. 이번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색소폰의 원조죠. 이봉조 씨가 작곡한 꽃밭에서라는 곡을 아시나요? 네, 꽃밭에서라는 곡을 제가 한 곡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참여하셨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의 한양대학교 음대 관현악과의 색소폰 겸임 교수로 지금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번에는 우리 세 명에서 프레젠스 트리오, 더 프레젠스 트리오라는 우리 팀으로 이번에 미주 투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은 지금 동부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고요.
저는 저 혼자 이제 한국에서 방문했는데 지난주 이제 두 주 동안 LA의 여러 지역에서 공연하고 이제 일주일 전에 이제 애틀랜타로 와서 지금 여러 또 한인교회와 이렇게 연주하고 오늘 이제 한인회를 통해서 이렇게 한인회관에서 이제 연주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실질적으로 그럼 이 팀을 창단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지, 구성이 어떻게 된 거죠? 네, 저희는 처음에 이제 피바디 동문으로 만났는데요. 2016년 여름에 처음 이제 만나서 연주를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연주를 쭉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름을 제가 더 프레스티오라고 만들어서 저희가 한국 지난 12월 한국에서부터 연주를 쭉 해오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캘리포니아에서 지난 2주 동안 연주를 쭉 해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일주일 동안 조지아에서 연주 투어를 다니면서 어거스타도 다녀왔고요. 그러면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저희 이번 겨울 투어는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피바디 동문들이 동문으로 만나서 예, 네. 피바디 동문 출신들이 셋이 이제 팀을 구성해서 네. 이제 연주를 하는데 그 구성을 한 게 언제예요? 팀 구성이? 2016년 네, 여름에 처음 이제 창단이 돼서 이제 계속 연주를 같이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한국 투어, 서부 동부 이렇게 투어를 한 거는 이렇게 연달아 한 거는 이번이 그러니까 그냥 고만고만하게 하다가 이제 대규모로 이렇게 한 거는 이제 저희가 네. 프로젝트를 다음 주에 네. 이제 레코딩을 해요. 그러니까 팀 앨범 레코딩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네. 저희 이제 그 피바디 음대에서 이제 CD를 벌써 발매를 했고요. 이 팀으로는 다시 피바디 음대에서 워낙 이제 유명한 또 레코딩 스튜디오니까 거기서 이제 또 CD를 저희가 음반을 작업을 거기서 이제 다음 주에 시작해요. 그래서 10곡이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 편곡자들과 벌써 일을 해서 저희가 편곡비를 내고 다 편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곡은 내년 그러니까 이번 여름 안에 이제 다 나올 것 같아요. 음반이 이제 나오면서 어떤 곡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번 음반 이제 컨셉은 저희가 그 많은 그 한인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팀이 더 프레젠스 트리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그래서 이번에 그 앨범은 찬송과 이제 복음성가를 우리가 좋게 정말 편곡해서 그 기존에 지금 색소폰을 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도 많고 한국 같은 경우 뭐 동호회도 정말 많고 아마 이민사회에도 웬만한 곳은 이제 색소폰 동호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투 색소폰에 피아노 컨셉으로 해서 우리가 좋은 편곡을 가지고 이렇게 이번에 앨범을 레코딩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곡들이 이제 오신실하신 주, 기존에 아는 뭐 그 사랑이라는 복음성도 있고요. 갈보리사님 위에서 찬송가 위주로 이 녹음을 할 예정입니다. 오디오 겹치기 계속 얘기해, 옆에서 얘기 계속 하시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제일 나이가 많고 뭐 이렇게 됐나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에 2000몇 년도였죠. 피바디 처음 계셨죠? 좀 전에 얘기할 때 자기 얘기를 안 했어요. 자기 교수라는 얘기만 하고 이름을 얘기를 안 해서 제가 그래서 본인 소개를 할 때 얘기를 좀 해주시면 네. 그러면 저희가 방송으로 직접 나가는 거여서 네. 네. 제가 이제 프로그램 그냥 갖다가 이렇게 먼저 소개해야 되겠어요.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피바디에서 뭐 몇 년도에서 뭘 전공했고 이름이 뭡니까? 까지만 그거 하고 이렇게 할게요. 자. 소개 한번 부탁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양대 음대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2002년도에 존스 홉킨스 대학 피바디 음대에 유학을 와서 거기서 석사, 메스터 학위하고 또 연주자 GPD, 디플롬 학위 두 개를 마치고 2007년도에 이제 한국 돌아가서 그때부터 지금 한양대학교에 지금 12년째 겸임교수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심삼종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이봉희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연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2010년도에 메릴랜드로 건너와서요. 존스 홉킨스 대학교 피바디 음악대학에서 석사를 마치고 지금 박사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곧 졸업 일정이고요. 현재 미주 한국일보에서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이고요. 네, 저는 계속 지금 메릴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케니백입니다. 저는 미국에 10살 때 이민을 와서요. 이 애틀랜타가 제 홈타운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94년도에 와서 여기서 하이스쿨까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미 해병대에서 색소포니스트로 근무를 4년을 마치고 나서요, 다시 조지아 주립대 UGA Godox 거기 나오고 나서요 다시 마스터로 피바디 음대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피바디 음대에서 졸업 후에 더 색소폰을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음악 박사로 지금 이제 최초로 이제 색소폰 클래식 음악으로 제가 처음 한국인으로는 이번 피바디에서 졸업을 할 것 같아요. 그 지금 뭐 이제 다른 얘기도 있지만 색소폰 하시는데 색소폰의 좋은 점 뭐 이렇게 동호회들도 많고 여가들도 많은데 누가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색소폰 하면은 일단은 뭐 가장 그 사람의 그 감성을 또 표현할 수 있고 뭐 아주 목소리가 또 닮았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 음색 자체가 너무나 매력이 있고 보통 색소폰 하면 좀 재즈라든지 뭐 대중가요 뭐 이제 이런 트로트 이런 것들 많이 접하게 되는데 사실은 색소폰 악기는 클래식 악기입니다. 1800년 중반에 이 색소폰이 이제 알돌프 삭스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발명이 되었는데 이 악기의 정말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뭐 다양한 그 톤 컬러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현악기 아주 풍부한 음색, 또 목관악기 아주 감미로운, 또 브라스 금관악기 아주 파워풀한 소리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악기이기 때문에 정말 가장 매력 있는 악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